아기 판다들이 4개월 되는 날이고, 4개월이면 이제 걷기 시작하고 엄마가 두 마리를 이제 걷는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것 때문에 우리바오가 둘 다 엄마에게 들어가는 과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하, 바야흐로 쌍둥이 판다 루이바오와 후이바오가 태어난 지도 120일 차. 아유, 삥꾸삥꾸한 몸으로 엄마 아이바오 품에서 젖을 먹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구. 태어날 때부터 같이 보니까 우리가 같이 키운 것 같고 막 그래요. 어이구 힘들어, 애들 키우는 건 순식간이라더니 진짜 많이 컸다. 아유, 이뻐. 우리 이제 커가지고 엄마랑 동생이랑 다 같이 자는데. 한편 동생 후이바오는 어디 갔나 했더니 어이구 여기 쫓죠요 아이고 최근 열흘 새 사육사의 보살핌을 받아온 연속 후이바오 역시 오늘부로 엄마한테 돌아갈 예정이라고. 일단 어미를 만나기 전에 어미가 두 마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괜찮으면 문을 열어서 어미가 두 마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쌍둥이를 출산한 후 단 한 번도 두 녀석을 함께 품어본 적 없는 아이바오이기에 그러게요. 아이바오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 먼저 아이바오를 새끼에게서 완전히 분리하는 사육사. 내실에 홀로 남은 루이바오를 데리고 어딘가로 향하는데 와, 이게 기대도 되지만 약간 걱정도 되네요. 진짜 어미가 여기 인공포육실. 그간 엄마 아이바오와 사육사의 품을 오가며 자매가 한동안 떨어져 지내야 했던 만큼 엄마와의 합사에 앞서 서로를 탐색하고 얼굴을 익히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그나저나 연속들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가? 서로 대면 인사를 할까 말까 눈치만 살피는 게 어찌 분위기가 영 어색하다 싶던 그때 아 이제 친하게 지내야 된다. 엄마! 깜짝이야! 어머! 느닷없이 언니 루이바오를 향해 으름장을 놓는 동생 후이바오. 야, 얘 보통 내기가 아니네. 아, 언니한테 동생이? 어구, 우리 언니 루이바오 당황했죠요? 당황했죠? 어머. 하극상? 어머, 이런 소리도 내네. 야, 연달아 날아오는 이연타의 루이바오는 호흡곤란 직전 눈 아주 튀어나오겠다. 그렇게 놀랐죠? 아이고. 루이바오 치지 마. 한눈에도 까칠해 보이는 동생 후이바오와 순두부처럼 말랑말랑 어리숙해 보이는 언니 루이바오. 야, 어쩜 한 배에서 나온 녀석들인데도 성격이 이렇게나 다를까? 진짜 신기할세. 어? 아유 참. 과연 엄마 아이바오는 성격 다른 두 녀석을 보며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몹시도 기대가 되는 가운데 동생이랑 같이 가니까 싸우지 말고 잘 살려주시면 돼. 자, 드디어 대망의 합사를 위해 엄마 아이바오가 있는 방으로 이동을 하는 쌍둥이들. 야, 이거 진짜 약간 기대 반, 걱정 반. 즉 쌍둥이들 몸에 뭔가를 바른다?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은 두 마리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아이바오 혹시 당황할 수도 있으니까 엄마의 분단을 아기들에게 붙여서 아, 둘 다 아이바오 애기야라고 하는 그런 표시를 해주는 거죠. 아, 문변을. 특히 둘째 후이바오의 경우엔 열흘 만에 엄마를 만나다 보니 혹시나 알아보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좀 더 꼼꼼하게 분변을 묻힐 필요가 있다는데 자신의 분변 냄새를 안다는 게 더 신기해요. 엄마가? 네. 마침내 만남의 장소에 들어선 쌍둥이 자매. 그런 녀석들의 모습에 옆방에 있던 엄마 아이바오도 뭔가 눈치를 챈 걸까? 오. 조금 전 여유롭게 대나무를 뜯던 모습과 달리 안절부절. 어딘지 긴장한 티가 역력하고 쌍둥이 둘을 함께 보는 게 처음인 오늘 과연 아이바오의 반응은 어떨지 긴장 속에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자 드디어 아이바오가 방에 들어섰다. 조심스레 쌍둥바오에게 향하는 아이바오. 냄새. 그런데 전에 없던 소리를 내는 게 어쩐지 혼란스러운 눈치인데 아하, 혹시 돌발 상황이 생기면 어쩌나 걱정이던 그때 무슨 생각인지 둘째 후이바오에게 다가가 냄새를 맡는 아이바오. 아니 혹시 최근까지 떨어져 있던 후이바오를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 곧이어 다가온 루이바오의 냄새까지 살피더니 어이구 잠시 후 한 녀석을 물어 품에 안는 아이바오. 다름 아닌 둘째 후이바오다. 어머, 바로 둘째한테 수유하고 있어요.
그간 엄마 품이 그리웠을 동생 후이바오에게 먼저 젖을 물리는 모습이 어휴 대견함을 넘어 감동적이기까지 한데 그 사이 엄마 품을 파고드는 루이바오한테도 오 남은 품을 내주는 아이보 아이고 대견해라 아이고 대견해라 어떻게 이렇게 모성애가 기특해 아이보가 워낙 잘 케어를 하고 있어서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잘 적응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제 엄마도 안정이 돼서 새 모녀가 같이 잠들었기 때문에 오늘 좀 상황을 보면서 집중적으로 관찰을 좀 할 생각입니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루이바오와 후이바오를 정확히 구분하는 건 물론이고 두 녀석 모두한테 골고루 사랑을 전하는 아이바오 저 모습이 진짜 평화다 그렇죠? 아, 사실은 엄마가 케어를 하면서 두 마리가 다 엄마를 따라다니니까 조금 이제 편해진 건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아이바오를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건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체중에 따라서 전량을 좀 달리한다거나 아니면 걸음마를 좀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같이 놀아주면서 걸음마 연습을 시킨다거나 뭐 이런 행동들 그런 케어가 계속 필요한 상황이죠 아 이제 루이바오와 후이바오 모두 엄마 아이바오의 곁에서 지내긴 하지만 두 녀석의 성장 발달을 꾸준히 살피고 고른 성장을 하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사육사분들이 해주고 있다고 아이고. 특히 엄마가 돌을 돌보며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는 젖 양을 사육사가 채워준다는데 아이고 할아버지 무릎에서 첫째 루이바오가 우유를 먹자 할아버지 나는요 나도 우유 나도 우유 할아버지 찌찌 할아버지 할아버지 찌찌 어디 갔어 할아버지 아유 후이바오 난리다 난리 루이바오의 수유가 끝나고 트림까지 시키고 나면 오 이번엔 저도 달라며 매달리던 후이바오의 차례 근데 후이바오한테 젖병을 물리자마자 오오오오 이번엔 배부른 루이바오가 또 사육사한테 매달리며 수유를 방해하는데 이도 근질근질 여보세요 장화 좀 놔주실래요? 제장화 하고요 장화 놔주시라고요 아버지 우유 먹고 나서 이게 디저트야 이게 꼬리꼬리한 게 아주 좋아 한편 사육사가 거의 엄마처럼 나서서 쌍둥이를 돌봐주는 동안 아니 엄마 등 돌리고 지금 혼자 식사하고 계세요 지금 소라시는 배가 없고 소라시는 배가 저기 강바 우리 쌍둥이들 잘 좀 먹여 아유 너무 오래 애들을 맡겨두는 게 아닌가 싶지만 그만큼 강철은 사육사를 믿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뭐 푸바오 때도 그랬지만 마치 친정아버지처럼 쌍둥이를 챙기고 놀아주는 아, 강철원 사육사 걸음마 연습시키는 것도 잊지 않는데 아이고 아우 너무 귀엽다 아이고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 놓칠세라 서툰 걸음으로 아장 아장 걷는 모습이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이게 장난감같이 생겼어 동생 후이바오가 덩치는 코도 걸음이 느려 걸음마 연습이 꼭 필요하다는데 아, 나 진짜 무슨 인형 같아 어머 인형이 움직여 엉실엉실해. 루이바오 같은 경우는 그 동생 후이바오한테 체중을 역전을 당했죠. 근데 후이바오가 조금 체격은 더 크게 자라고 있지만 오히려 성장 속도로 보면 걸음걸이나 이런 것들은 루이바오가 더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루이바오는 지금 많이 움직이고 싶어하고 후이바오는 지금 많이 움직임이 둔한데 언니가 자기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뒷다리 힘이 더 세서 잘 돌아다니는 언니 루이바오가 부러운지 언니가 어딜 가나 늘 주시하고 있다는 동생 후이바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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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한테 시비 걸고 오는 거야? 아 언니 부러워 늘 언니 루이바오의 꽁무니를 쫓으며 같이 있겠다고 매달린다는데 아 엄마 아이바오도 사육사 할아버지도 없이 둘만 있을 때는 늘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레슬링이 펼쳐지기 일쑤라고 아우 아우 엄마 엄마 아우. 결국 그런 둘을 발견한 엄마 아이바오 밥 먹다 말고 곧장 두 녀석한테 다가가선 아이고 달라붙어 있는 둘을 떼내 후이바오를 달래주고 나머지 손으로 오유오유 루이바오까지 토닥여주네 야 까칠한 둘째 후이바오와 순한 첫째 루이바오 둘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게 아유 우리 아이바오 육아 베테랑이 다 됐네 어우. 하지만 암만 그래도 힘든 건 어쩔 수 없는데 아, 할 노가 없어